안녕하세요. LGU 플러스 그리고 화장품 회사 클리오에서 수십억 횡령 직원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LGU 플러스와 클리오의 건은 기사화되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횡령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 상당수가 횡령, 배임횡령, 조작, 사기, 사건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뭡니까? 상속 관련해 가지고 믿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뭐 신세계백화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주식 주가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들 되게 많았죠. CJ. CJ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 행세하면서 주가 조작했죠. 잡혀 들어갔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죠. 대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벌리고 있는 불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횡령을 저지르고 사기, 사건, 나쁜 짓을 하는 것 또한, 잘 통제가 되고 잘 관리가 될수 있는 체계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되려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그런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횡령하고 저렇게, 배임행위하는 그런 모습들 관련해서 크게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에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저렇게 무리하게 저렇게까지 일이 퍼질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고 나중에 뒤늦게 터졌다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허술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죠. LG유 플러스에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챙기고 클리오의 건영업 팀장이 거래처에 물건을 갖다 주고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그리고, 대금 결제를 개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건참 믿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개인 계좌를 물품 대금 수령처로 등록을 할수 있었는지, 참 이것 또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놓고 이 직원이, 주식 투자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직원 개인에게 고소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겠죠. 배임 횡령으로 이렇게 해서 기망으로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겠죠.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이렇게 환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에게 횡령 사건이 있었다. 끝. 끝인 거죠. 수십억의 횡령,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200 2,000억이었나요? 계양전기 200억이었나요? 믿기 어려운 규모의 금액인 거죠. 그럼 저 금액들이 다 날라가면 나중에 누가 피해를 보냐고요.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한 그 소비자들, 고객들의 피해가 더클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 클리오와 LG U+에서만 있었냐? 최근만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계양전기가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있어왔죠. 이런 것들은 되게 언론에 크게 이렇게 보였는데, 정작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벌리는 일 관련해서는 언론 통제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 알려지는 게 사실이죠. 직원들, 그냥 일개 직원의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은 매우 크게 보이고, 재벌 총수들의 몇천억, 몇조는 작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사실, 균등한 시각에서 언론화되고 내부로 좀 알려져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 기득권들의 그런 잘못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LG유 플러스의 그 팀장급 영업 직원의 그 고소권 관련해서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허위 매출 해가지고 가로챈 수수료 금액 확인하고 기관하고 이런 것들 조사하겠죠. 그 회사에서 내부 조사해가지고 경찰 쪽으로 넘길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알아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 조사하거나 이럴지 어렵죠. 회사 내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처벌을 그렇게 높게 많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틀리죠. 클리오는 뭐 20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형을 받는 금액이 아마 실형을 받는 금액이 실형이 뭐 최소 5년에서 한 7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는데요. 저 개인적인 추정이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그 배명했던 금액 전체를 아마 환수 조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LG유 플러스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고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벌린 일어난 건 아니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아마 일어나겠죠. 한탕주의 횡령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직원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가당 경쟁, 무한 경쟁, 언제든지 쓰고 버리는 좀 소모품화하고 부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장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그 불황이 극심해지는 것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쩌면 경제 불황의 한 단면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횡령 액수에 따라서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뭐 한계를 뭐 지적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2022년 1월 달에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계양 전기 직원은 공금 245억을 빼돌려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하고 도박에 행진했고, 오세훈 임플란트 직원도 돈 빼돌려가지고 2,215억 원을 주식 등 개인 투자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오세훈 임플란트 직원 이 씨는 초기 횡령금은 450억이었는데,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난 이후에 일부 횡령금은 반환하고,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횡령 규모를 늘리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하죠. 뭐, 일단 빌리고 채워놓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로 시작한 횡령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죠. 횡령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징역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죠. 아까 이에 따르면은 아까 그 뭡니까? 클리오 관련해 가지고 징역 얼마나 살까요? 해봤자 3년이에요. 5년 안 간다라는 거죠. 22억 해서 뭐, 걸려가지고, 뭐, 뱉어내는 건 얼마겠어요? 뭐, 몇억 뱉어내겠죠? 근데, 나머지 금액은? 절반 이상은? 그냥 딱쓴 거죠?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따로 이렇게 훔쳐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놨는지 어땠는지 알게 뭐냐라는 거죠. 아이, 깜빡 들어가지 한몇년 살아도, 그동안에 뭐, 10억 이상 이렇게 챙겨놓은 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젊은 애들, 고등학생들한테, 깜빵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서, 한 5년 살 건데, 10억 준다 그럼 할래 말래? 그럼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독일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횡령죄를 매우 크게 이렇게 처벌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탕주의로 이제 빠져든 거죠. 가상화폐나 주식은 잘 되면 수익성이 좋다. 뭐 이런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들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이런 횡령죄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직원 가족들 전체까지 파급하는 이 여파가 크다라는 거죠. 죄의 경중을 따지면 겉으로 보이는 X보다 그 피해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기업들 클리오나 아니면 계양전기나 뭐 오세훈 임플란트나 꽤 오랫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혀 있을 거라는 거죠. 뭐로? 저 기업에 있는 모 직원이 횡령했어. 이렇게요. 그러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결코 좋아질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지가 되게 훼손되는 거죠. 뭐, 당장 저도 클리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횡령, 어느 것들이 이제 생각 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을만 하면 또 클리오라고 하는 뉴스도 있어요. 뭐, 주가가 이제 급락한 거죠. 급락한 거죠. 뭐, 참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뭐 클리오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막 이래저래 했는데 최근에 뭐 클리오 이제 22억 원 주가 횡령 때문에 직원 횡령 때문에 주가가 이제 또 급락을 한 거죠. 지금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뉴스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경제의 불황이 한 단면이다 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